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길은 대관령 숲길 목장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대관령 숲길은 지리산 둘레길, DMZ 펀치볼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길과 함께 올해 국가 숲길 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대관령 숲길은 순환 코스 4가지와 개별 코스 5가지 숲길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목장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대관령 숲길 안내센터 맞은편에 대관령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국사성황당 세봉 방면으로 선자령을 올라 샘터 방면으로 내려와 제궁궁을 상거리에서 가시머리 방면 쪽으로 이동해서 국민의 숲 트레킹 길을 걷고 다시 안내센터로 원점 회귀하였고 총 22km 정도 트레킹한 영상입니다. 시작은 국사성황당 임도길로 이동하고 무선표지국 앞에서 선자령으로 올라가는 숲길이 시작됩니다. 울창한 숲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경사도 완만한 능선이라 걷기에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숲길을 나와 선자령 정상까지는 풍력기와 하늘목장, 삼양목장을 조망하고 하늘과 맞닿은 멋진 길이 이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선자령 정상에서 내려오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한일목장 쪽이 아닌 대관령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되고 이곳 역시 울창하고 멋진 숲속길을 걸으실 수 있고 우측에 맑은 계곡이 있어서 시원하게 계곡 물소리 들으며 트레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궁궐 삼거리에서 대관령 쪽이 아닌 가시머리 방향으로 일반 마을길로 내려와 평창 국민의 숲으로 이동하였고 이곳은 전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 피톤치드가 풍부한 침엽수가 울창한 숲길입니다. 길 정비도 잘 되어 있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트레킹하는 동안에도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숲에서 일반길로 나와 숲길 안내소 뒷길로 올라 원점 회귀하였습니다. 대관령 숲길 목장 코스 너무 좋은 곳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자령 정상에서 샘터 쪽으로 내려와 국사성황당 양떼목장 돌아 대관령 휴게소까지 이정표는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초행길이라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샘터에서 국민의 숲으로 가는 목장 코스 이정표가 없어서 가시머리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길이 없어 우회해서 찾아갔고 국민의 숲에서도 원점회귀 안내센터까지 목장코스 이정표는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목장코스 그대로를 걷고 싶은 마음에 대관령 숲길 안내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GPS를 보며 걸었습니다. 목장코스를 완주하고 싶으신 분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 1호 숲길로 지정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길은 확실하고 목장 코스를 걸어보니 소나무 코스, 옛길 코스, 구름 코스가 더 궁금해져서 저는 다시 이곳 대관령 숲길을 찾을 겁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서 좋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신데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가시면서 더 많이 걸으시고 더 많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길에 다시 뵙겠습니다.